로드 FC 공유기 2부 두 번째 매치. 두 선수의 페이크 페더급 타이틀전이고요. 박혜진 선수 대 박승모 선수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5분 3라운드 제도, 그리고 이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한다면 연장 추가 한 라운드를 더 진행합니다. 저 벨트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두 선수의 페더컵 타이틀전. 박혜진 대 박승모의 맞대결입니다. 네, 공구를 먼저 주고 어제 개체 통과하지 네. 못한 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감점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운드당 5점의 감점. 5점의 감점이 부여됩니다. 네. 타격대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파이트! 약간의 불리함을 안고 싸우겠습니다. 박혜진이고요. 박승모 선수와 타이틀전 치릅니다. 바로 일단 타격. 펀치를 좀 뻗어봤던 박승모. 기구로 살짝 밀어내고 있는데 일단 중앙을 점유하고 있는 건 박혜진입니다. 바깥쪽 배회하고 있는 박승모 선수. 앞선 하나 뻗어줍니다. 아,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전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대주면 안 돼요. 계속 안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펀치 연타. 계속해서 데미지를 집어넣고 있는 박승모. 와, 그런데 전진하네요. 네. 또. 자, 이 포인트들을 일단 초반에 좀 내주면서 박혜진 선수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하면서 이렇게 전진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대주면서 하셨네요. 아, 예. 네. 자, 그리고 어떻게든 좀 내려가보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 하체. 하축들이 일단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 자, 박승모 선수가 잡힌 상태에서 일단 펀치 왼손. 계속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 계속 왼손. 자, 열리는데요. 왼손으로 꾸준히 안면에 데미지를 넣고 있는 박승모입니다. 자, 다리 휘어지면 좀 위험하거든요. 네. 잡으면서 돌아섭니다. 자, 이 잠금 장치를 좀 해제하기 위한 박승모 선수의 움직임이고. 자, 그립을 뜯어내고 있고요. 네. 아, 박혜진 선수 경기 스타일이 너는 때려라. 이제 나는 다리 하나 잡고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야, 흡사 지금 올가미가 되고 있는 박혜진 선수고요. 자, 다리가 빠졌어요. 있을까요? 예. 아, 빠지니까 또 등을 잡고요. 이번에는 백쪽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그렇지. 엉덩이 잡아주고. 자, 뒤쪽 잡아채면서. 아, 돌아서는데요. 돌아서는데요. 일어나자. 자, 아직까지 목에 어떤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끝까지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달린 상태에서 케이지를 활용합니다. 박혜진. 아,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 네. 만약 박혜진이 등 뒤로 딱 위로 올라간다거나 정확하게 등 뒤에 딱 달라붙는 순간 목에 어떤 압박이 더 강하게 가해집니다. 네. 자, 박승모 선수가 이 아래쪽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텐데 네. 글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트라이글. 자, 일단 상체 살짝 이렇게 했는데 트라이글 상태에서 일단 들어올립니다. 나 빠졌어요. 야, 차체. 아, 계속 공략 포인트를 위아래 바꿔주고 있는 박혜진이고요. 다시 몸 틉니다. 박승모. 아, 약간 기괴하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위아래 지금 상체와 하체 쪽을 계속 바꿔서 공략하고 있는 박혜진 선수인데 야, 이 늪에서 지금 박승모 선수가 좀처럼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몸을 빙글 돌리는데 자, 여기서 타개하기 위한 전략들. 자, 일단 계속해서 박승모 선수의 왼쪽 다리는 걸려 있습니다. 시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스탠딩 상태에서 타격으로 좀 재미를 봤던 박성호 선수는 이 아래쪽에서 좀 버티는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분위기 반전을 확실히 꾀하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가. 일어납니다. 스탠딩 전환. 타임스탑이 지금 예, 선언이 됐습니다. 자, 다리 쪽에 약간 부담은 갖고 있을 법해요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박혜진 선수는 일단 타격에서 입었던 안면 쪽에 살짝 커팅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인 케이지 그립으로 인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박승호 선수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과정에서 케이지를 계속 좀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네, 무의식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은 좀 빠져나오긴 해야겠고. 네, 맞습니다. 네. 주의가 주어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라운드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제 박승호 선수도 조금 당황스러울 법 하거든요. 네. 아무리 때려도 계속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여고에 대한 수준이거든요. 계속 들어와요. 예. 네. 아. 자, 그리고 다시 붙습니다. 두 선수. 어, 어퍼 두 개, 세 개째. 세 개째. 왼손 뻗습니다. 자, 조금씩 당황하고 있는 모습의 박승모. 어! 살렸습니다. 와, 이거는 예 경기 중에도 이기덕 기자 말씀해주셨지만 와, 박혜진 선수 좀 기대한대요. 운영이 아니 흐름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처음 보는 경기 양상입니다. 네. 그렇게 맞고 들어가고 또 한 번 다리를 잡으니까 눕질 않고. 아, 네, 일단 체력이 문제가 같거든요. 네. 박혜진 선수는 데미지고 근데 박승모 선수는 체력인데. 그렇습니다. 그래플링 상황에서 빠져나오면서 좀 힘을 많이 썼어요, 박승모 선수. 네.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죽고 그러니까 또 타격에 맞지 않습니까? 네네. 확실히 지금 그라운드로 갔을 때는 아래쪽에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었던 박혜진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묶여 있었던 박승모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얼마나 예, 고갈이 됐느냐, 이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라운드 5분 동안에 좀 보여줬다고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끌어내리는 자와 일어서려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젠 이 서로 잘하는 걸 안 시켜주기 위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킥 살짝 넣어줬던 박승모. 박승모 선수는 스텝이 계속 살아야 이게 통하는 건데. 네. 아, 그런데도 지금 전진 압박. 박혜진. 박승모입니다. 맷집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지면서 왼손. 앞선 두 개 던져줬고요. 아, 잡혀요. 잡히는 상태에서 여퍼를 좀 많이 내주는데요, 박승모 선수가. 어우, 우리 서! 서! 야, 얼굴이 좀 벌겋게 달아올랐음에도 전진합니다, 박혜진. 좀비 같습니다. 네. 아, 진짜 그렇네요. 좀비 네. 같습니다. 훅 하나 던져줬고요. 뒷손에 살짝 걸렸었던 박승모입니다. 아, 박승모 선수의 입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니, 백스텝 밟으면서도 타격이 딱 들어가면 상대 움찔해줘야 좀 기운이 나는 건데. 네네. 이건 뭐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클린치 상태에서의 이 타격은 박혜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왼손. 맞으면서 오른손 훅 하나. 바디 쪽. 일단 막았던 박혜진이고요. 어, 펀치 좀 크게 나갔습니다. 아, 피하면서 일단 도망다니는 자세. 박승모. 어퍼. 아, 눈이 부어오릅니다. 네. 박혜진. 아, 시야에 좀 방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진 선수. 아, 다리 풀렸어요. 네.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빠져주면서 일단 하나씩 하나씩 펀치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박승모는. 두 선수 모두 극한에 와 있는데, 한 개 와 있는데
타이틀을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정신줄의 영역인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야, 그리고 다시 내려가자. 박힌 선수가 얘기합니다. 끌고 내려갑니다. 자, 하체. 자, 아까 많이 공략당했던 저 왼쪽 다리거든요. 리바. 자, 리바로도 갈 수 있고. 자, 돌아주면서 어떤 기술,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좀 연결을 할까요? 박힌 선수가 일단 다리를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자, 고통을 느끼는 박승모고요. 조금 더 강하게 박혜진 눌러줍니다. 눌러줍니다. 자, 무릎이 좀 더 빠져줘야 되는데. 네. 걸려 있거든요, 아직은. 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박승모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박힌 선수가 일단 걸고 있는 자세로 시간을 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리가 살짝 접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다시. 아예 상체까지 데리고 내려가면서. 아, 카프 슬라이서 빨리 잡았거든요, 지금 박혜진. 네. 어떻게든 네, 끌려가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해주고 있는 박승모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좀 끌려있는 상황, 깔려있는 상황. 자, 박승모 표정이 안 좋아요, 일단. 네. 네,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데 거의 테이프 나올 뻔했거든요, 아까. 그렇습니다. 아, 일단 빠져주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뒤에 올라타는 박혜진입니다. 그대로. 아, 이번에 초크. 자, 그리 잡혔어요. 아, 잡힌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아, 뜯었어요 또. 와. 야, 박승모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팁니다. 1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자, 1분 시간 길거든요. 네. 자, 이제 이 게임은 버티는 게임이거든요. 누가 네. 버티느냐 끝내느냐거든요. 이게 감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맞습니다. 박혜진은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박승모 선수는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 상위 포지션은 박혜진입니다. 암트라이글. 자, 암트라이글. 암트라이글, 암트라이글. 갑니다, 갑니다. 넘어갔어요, 갑니다.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끝났어요. 야, 결국에는 여기서 승부를 봅니다. 와, 진정한 주짓대로입니다. 예. 너는 때려라. 나는 다리 하나만 잡고 늘어지겠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문구가 적용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맞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결국에 또 그라운드로 상대를 끌고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박승모 선수도 대단한 게 결국에는 이제 관절을 어느 정도 좀 데미지가 있어도 다 참아냈어요. 네. 초코에 이제 탭을 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라운드부터 계속 상대의 체력을 좀 고갈시킬 수 있었던 그런 전략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박희진 선수가 잘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전진하면서 상대방 체력을 이제 고갈시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운영의 묘를 보여줬던 박희진 선수고요. 경기 결과 발표됩니다. 레드코너 킹덤 MMA 박희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암트라이그 초크에 의한 DK 승리. 박희진 선수가 다시 한번